오늘 우리 염소가 또 암놈을 새끼 암놈을 새끼를 낳았어요. 아직 애미가. 근데 이게 탯줄이 그대로 붙어가지고 이거 손봐주지 않으면 밑으로 창자가 밑으로 나오는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지금 남편한테 지금 무명치를 좀 가져오라고 시켰어요. 그리고 밥을 젖을 아직 빨지도 않으니까 이렇게 이제 숟가락으로 초유를 갖다 해서 지금 이제 그리고 이제 저번에 난 새끼들은 벌써 뿔이 났어요. 40일 된 염소는 얼마 전에 또 낳던 새끼는 벌써 40일이 돼가지고 뿔이 나가지고 사방에 흩어져서 풀 뜯어먹고 있어요. 그러면 이제 새끼가 40일 되니까 지 애미가 또 다시 교배를 했어요. 그래서 뱃속에 또 새끼를 뱉죠. 40일 전에 새끼 낳는 염소가 또 교배를 해가지고 또 새끼를 뱉고 이놈은 젖을 빤 것 같은데